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마이크입니다. 네, 오늘은 총 5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목이 있는 것처럼 2019년 디지털 트렌드. 요즘에 서점 갔더니 책이 뭐 상위 1, 2위하고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이걸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요. 일단 2019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또 세상이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일단 빨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챗봇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에 예능이라든지 TV 광고를 봐도 그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그 스피커형 챗봇 있잖아요. 뭐 통신사별로인데 뭐 특정 이름은 언급하진 않겠고요. 이렇게 대화형이고 그걸로 사물 인터넷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지금은 초창기라 그렇게 뭐 많은 역할은 하진 않다고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 AI,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 그런 대형 컴퓨터와 서버가 결합이 되면,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일단 초창기에는 그렇게 뭐큰 역할은 못 하겠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쓰는 정보, 그리고 내 생활 패턴이 거기 기록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점점 그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훨씬 더 정확하고 내가 본인에 맞는 서비스나 대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발전될 거고 앞으로 이쪽으로 좀더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쓰이는 이야기가 많은데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하는데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뭐 그렇게 와닿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오는 5G, 5G 통신망이 개통이 되면 이게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 지금 4G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동영상 스트리밍을 바로 볼수 있는 정도의 빠른 속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10배, 20배 이상으로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라지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말 그대로 사물 인터넷, 뭐 자동차 자동 운전에 있어서 자동차와 뭐 상대방 자동차, 도로 여러 가지에 있는 데이터 정보가 바로바로 그 대형 서버에다가 넘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양자 간의 실시간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과정이 정말 빨리 일어나서 정말 말 그대로의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5G라는 건 이제 우리가 느끼는 통신이라기보다는 사물 인터넷, 사물들 간의 통신 그리고 피드백 그런 걸 연결시켜줘서.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걸 이어주는 게 AI, 대형 컴퓨터. 그런 로직을 설정해서 그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스마트한 세상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두 가지가 메인이고요. 5G, 5G, 그리고 챗봇. 챗봇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대화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감정 교류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 삶에 좀 많이 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요즘에 사람 간의 대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화할 수 있는 주체가 생김으로써 그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람 사물 이름을 붙이는 거에는 그만큼 정을 주는 건데 그렇게 이름을 준 존재가 많진 않은데, 이제 기계한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이버, 다음, 뭐 유튜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영상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요즘 많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야 워낙 독보적이니까, 전 세계적인 서비스니까, 뭐 제외를 한다고 해도,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대요.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고 유튜브의 경쟁은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기반 서비스다 보니까 그걸 활용할 사람들한테는 지금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벽이 생겨서 그거를 들어가기가 힘든데 지금 시작을 하면 나중에 유리해지니까 만약에 그쪽 관련 생각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당장 내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김재인 교수님이었나요? 네, 쓰신 책인데, 말 그대로 AI 이야기예요. AI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것에 있어서 철학적인 것과 인간 두뇌, 그리고 뭐 로직에 대한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울대에서 수업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만든 내용이라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가볍지 않아서 괜찮았고요. 그래서 AI랑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테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마케팅에서 역할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 사람 마케터 일을 거의 뭐 20년 이상 한 사람인데, 뭐 요즘 소셜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예전부터 인플루언서들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에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게 김치냉장고가 있죠. 그게 김치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 마케팅이 안 되니까 인플루언서들, 이제 강남에 영향력 있는 아줌마들한테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네, 김치냉장고 대박이 났는데, 이런 게 한국의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백만장자와 함께한 배낭여행. 이 책은 한국 책인데, 이제 한 40, 50대 가장이 알고 있는, 이제 부산에서 되게 성공한 사업가 아는 지인과 이제 해외여행, 유럽 여행을 떠난 이야기인데,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보다는 이제 인생의 기로에선 30대, 40대, 50대, 여성분도 좋겠지만 남성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동생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아직 조금밖에 안 읽었더라고요. 네, 마지막 책은 유튜브로 돈 벌기라는 책인데, 유튜브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유튜브로 돈을 버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유튜브로 어떤 그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만약 정말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유튜브를 하는 거에 돈이 목적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많이 남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익에 관심은 없진 않지만, 사실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쭉 오랫동안 할 주제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책에 관련된 영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영상 찍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힘들고요.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유튜브로 하려면 일단 주제, 정말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시작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저도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 걸렸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네, 촬영도, 네, 죄송하지만 네, 자주 하지도 못하고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약간 뭐 놀러 다니고 딴짓 하느라 다섯 권밖에 못 읽었는데,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은 리디북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조만간 밀리의 서재, 요즘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밀리의 서재도 제가 가입을 해서 책 보는 걸좀더 많이 늘리도록 하고, 그리고 두 개의 플랫폼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더 자주 찍도록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